전체적으로는 저 세컨드 랭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완성했고, 그다음 배치 자체도 미술관에서 보여지는 작업 형태로 설치를 했어요.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이고요. 그 플라스틱 안에 뭐 대리석이면 뭐 돌, 뭐 그런 나무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재질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플라스틱 안에 나무 재질이 섞여 있고, 디지털로 음원이 나오는 것처럼 제 작업 자체도 어떤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변형이 되고 확장이 될 수 있는 개념으로 작업을 했어요. 후련하다는 감정이 없어질 정도로 저희가 그 누구보다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피시포크에 이제 소식이 올라왔을 때 와, 쩐다 이런. 교미 때는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XXX는 이런 거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고, 랭귀지 때는 제 감정이 그 비트 안에 100%가 다 담겨 있었고, 세컨 랭귀지 때는 감정을 아예 배제한 채로 이지리스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. 세컨 랭귀지에서 화를 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진이 빠졌다가 랭귀지 세컨 랭귀지가 문샤인보다 먼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 또 화가 좀 나서 문샤인은 화로 시작했지만 쌓여있는 그 농도가 랭귀지 때보다는 짧고 얕으니까 니시면 분노 트릴로지네. 자연과 어떤 기계가 있는 공존하는 거를 좀 뮤비 안에 담아냈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만 이제 그 감독님한테 전달해 주길 바랬고, 그 이후에 약간 좀 디테일한 의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안드레 바토 감독님께서 더 많이 넣어놨죠. 벤테이가라는 차종이 처음 공개됐을 때 벤테이가를 소개하는 네, 영상의 보컬을 네, 따서 벤틀리에서 처음으로 나온 SUV였고, 저는 세단보다는 SUV를 좋아해서 정말 사고 싶다. 네, 네, 아버지가 타시면 참 좋겠다. 둘 다 일단 공통적인 부분은 사랑에 관한 앨범을 준비 중이고, 저는 일단 앱은 아직 뭔가 확정된 것들 중에 하나인데 랩은 절대 안 들어갈 거고, 그 제가 해온 음악이 있으니까 그 코어는 힙합이 분명히 있을 텐데 힙합 음악이 아닌 좀 다른 음악을 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너무 조금 다르다 싶으면은 그냥 뭐 이름 바꾸고 조용히 낼 수도 있고, 네, 그냥 그런 어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준비 중인 앨범이죠. 저는 일단 뭐 제 기준에서 힙합을 하지 않을 것 같고, 이 앨범을 분류를 할 때 랩, 힙합 분류가 안 됐으면 좋겠는